안녕하세요. 베스트 드라이버 어링입니다. 오늘은 소나타 N9과 그리고 스팅어 마이스터 같은 2500cc 엔진입니다. 서울에서 여기까지 타워본 결과로는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고동도 좋고 인상적이었던 거는 고속에서 속도감이 잘 안 느껴집니다. 계기판 보고 약간 깜짝 놀랐어요. 속도를 이렇게 빨라가지고 과연 서킷에서는 어떤 느낌이 될지 참 궁금합니다. 이 제가 타고 있는 소나타는 전륜 구동이죠. 그리고 어티그가 타는 차는 2.5 터보의 후륜인 스팅어 신형. 일단 두 차량을 비교해보면 저차 소나타 N9은 같은 엔진을 쓰지만 마력수가 10마력 정도 낮아요. 295마력인가 되고 얘는 304마력 정도 됩니다. 그리고 대신에 무게가 1700kg대고요 소나타는 1500kg대입니다 공차 중량이. 그리고 또 하나 다른 거는 얘는 자동 오토 8단 기어고요 그 소나타 N9은 습식 DCT 8단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제 변속감이 얘가 약간 좀 부리뭉실해요. 그러니까 얘의 변속 속도는 운전 잘하는 사람이 수동으로 변속하는 정도의 속도, 그 정도 속도고 DCT는 사람이 따라올 수 없는 변속 속도를 자랑하고 있죠. 그럼 일단 드라이브 모드는 스포츠 놓고 플러스 모드 운전을 위해 DSC를 오프하겠습니다. 오프. 제가 봤을 땐 뭐 압도적이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소나타를 타게 된 건 저는 전륜발이니까 오늘 저의 목표는 백점을 만드는 겁니다. 백점. 요즘 차는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운전을 다 해주는 것 같아요. 차선 변경할 때나 뭐 할 때나 경고를 계속 주고 앞차가 가까워지면 또 브레이크까지 밟아주고. 아 사실 소나타 이거 길에서 출력이 좀 무서울 정도로 느낌이 좋거든요. 이 차 같은 경우는 M 퍼포먼스 패키지까지 풀 파츠가 적용된 풀 옵션의 소나타입니다. 그래서 일단 브레이크가 지치지 않을 걸로 예상되고 어티가 타고 있는 차는 브렘보 캘리퍼가 들어가 있긴 한데 이 국내 사양은 이 소음을 억제하기 위해서 한 두 바퀴 정도 타면 브레이크가 푹신해져서 공격적인 제동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어이 느낌 너무 좋은데? 피렐리 4계절 타이어가 껴있고 저 차와 다르게 8단 DCT 미션이 달려있기 때문에 직선에서 그냥 쫙 벌어질 것 같은데. 배틀을 시작합니다. 시작! 뒤에 딱 붙어서 계속 시작했죠? 배틀 시작입니다! 우리 차가 쬐끔 느려요! 아주 쬐끔! 고마! 직선에서 요만큼씩 변속할 때마다 이 듀얼 클러치 미션의 이점을 확실히 보고 있어요. 오, 차가 안 서, 씨. 브레이크 더 세게 밟아야겠다. 오, 막 토크가 넘쳐서 토크 스티어가 나요. 오. 브레이크 패드가 얘는 순정 패드고 쟤는 N 퍼포먼스 패드가 들어가 있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랩이 지나봐야 알 것 같아요. 브레이크가 굉장히 무르네요. 오, 근데 코너는 확실히 파고드는 게 스팅어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스팅어 딱 붙어있죠? 와, 악셀을 조절하지 않으면 토크 스티어로 언더 스티어가 엄청납니다. 오, DSC 껐는데 왜 안 꺼지지? DSC를 껐는데 와, 개입을 하네요.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거 봐. 와, 출력이 밖에서 보면 막 휠스핀 날 것 같은데. 자, 꽉 집중 모드. 지금도 개입했어요. 차를 확 잡아버리네요. 브레이크도
여기 약간 일정치 않아요. 하지만 움직임 굉장히 좋습니다. 아 근데 이 DSC가 개입하는 게 굉장히 이질감이 있네요. 그렇게 밀리지 않는 덜륜구동인데도 불구하고 브레이크가 안 들어요. 패드를 스포츠 패드로 필히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이게 토크 스티어가 엄청납니다. 오 사바사 사바사 좋습니다. 우리가 인코스 브레이킹을 일찍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라인 크로스 실패. 다시 추월할 수 있어요. 오 꽂을 뻔했죠. M2의 슬립스트림을 받아서 사이드 바이 사이드. 자 M 퍼포먼스 4P의 힘으로 우린 레이트 브레이킹을 할 수 있고 브레이크가 너무 약해서 미리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건 쟤는 스포츠 패드라고 해서 괜찮나? 얘는 너무 많이 밀리네요. 초기 응답이 안 쓸 것 같은 느낌이었다가 쓰니까 굉장히 불안합니다. 하지만 코너링이나 이런 건 굉장히 좋아요. 패드만 바꾸면 해결될 것 같은데 게다가 서킷에서 유리한 후륜구동인 스팅어가 강세를 보이네요. 하지만 이 소나타도 그렇게 뒤처지지 않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어서 제가 발 컨트롤만 잘해주면 토크 스티어만 안 나면 후륜구동 같은 리어의 거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라! 스시가 끊는 이 로직이랑 브레이크 패드만 스포츠로 바꾸면 흠잡을 데 없을 것 같습니다. 아 이제 좀 차를 알겠어. 이쁘게 말아서 돌돌돌돌돌. 야 박빙이다. 오랜만에 이런 박빙의 싸움을. 스팅어가 살짝 벌어졌어요. 확실히 앞에 소나타는 LSD가 없어서 코너 탈출할 때 한쪽 바퀴만 슬립을 해서 연기가 나네요. 파워가 대단한 것 같습니다. 아 기분 안 좋네요. 스팅어는 이제 브레이크가 지칠 때가 됐거든요. 여기 조심해야 돼요. 브레이크가 아까 안 됐더라고요. 여기서부터 여기선 또 오히려 우리가 센 것 같아요. LS 때문에 헛바퀴를 돌면서 차고 나가지 못하네요. 소나타는 토크 스티어 휠스핀 사운드가 코너 탈출 시에 끊이질 않습니다. 두 차의 성능은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운동 성능이 약간 다른데 얘 장점을 DSC로 다 막아버리니까 후륜의 장점이 없어졌어요. 토크 스티어 안 나게 이쁘게. 아하 직선에서 벌어지죠. 이제 스팅어는 브레이크가 지칠 때가 됐어요. 빠른 소나타인이 약간 빠른 것 같고 와 브레이크 심각합니다. 오르막은 얘가 난 것 같아요. 후륜구동이라 그런가? CP를 이쁘게 찍고 아 이런 데서 토크 스티어가 휠스핀이 엄청나네.
엑셀을 이쁘게. 엔진이 토크를 주체하지 못해요. 아, LSD 있어야지 얘는. 이 출력을 LSD 없이 어떻게 코너에서 쓰란 말이야. 와, 브레이크 XX 됐다. 브레이크 때문에 따라갈 수가 없어요. 아, 스팅어가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야, 지난번 GT2 RS 만난 것처럼 트래픽만 없으면 된다. 와, 이제 세 바퀴째로 돌아가는 것 같은데. 와, 이거 네 바퀴를 오히려, 그리고 이 DSC가 개입하면서 브레이크를 더 많이 소모하는 것 같아요. 지금도 가야 되는데 못 가게 계속 막고 있어요. 어, 언더로 부풀었죠? 왜 그러지, 최종훈 군? 어, 부풀었어. 트래픽만 안 막히면 된다. 여기 조심해야 됩니다. 이 차는 지금 브레이크 상태가 아주 메롱이기 때문에 저 차가 양보를 한다고. 어, 안 쓴다. 오, 계속 막어. 지금 올라오는데도 세 번을 컨트롤 했어요. 이게 안 막혔으면 방금 여기서 또 추월했을 텐데. 아, 스팅어가 탈출이 빨랐어요. 아, 진짜 악셀을 아주 조금씩 이렇게 이렇게 밟아야 돼. 가자! 왼발로 브레이크를 딱 치죠. 쟤도 브레이크 이상이구만. 퍼포먼스 브레이크 패드라는데. 그게 토크스티 안 나게. 혹시 모르니까 디펜스 라인으로. 혹시 모르니까 바깥쪽에서 브레이킹 하겠습니다. 역시 ABS가 먹을 정도로. 와, 브레이크가 이제 4분의 3 정도씩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아, 얘는 휠스핀 대마왕이네. 야, 이거 타이어 뜯긴 거 아니야? 타이어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는데. 오르막은 얘가 빠르고 코너는 차의 성향이기 때문에 약간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오, 안 서! 어, 무섭다 이거. 브레이크 패드는 필히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차를 빌려준 구독자분에게 브레이크 패드를 선물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안전을 위해서. 일단 이 DSC 장치는 굉장히 안전하게 돼 있네요. 차를 날릴 수 없게. 하지만 굉장히 아쉽습니다. 로직만 잘 풀어놨어도 어른들의 펑카에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아, 브레이크는 마지막 4랩째인데도 그 담력이 너무나 일정하게 계속 똑같은 피드백을 주고 있어요. 오르막은 확실히 우리가 LSD가 줘보세요. 쟤는 흰 연기가 막 타이어에서 나는데 우리는 그거 없이 탈출하기 때문에 확실히 오르막은 좋은 것 같아요. 오르막 탈출. 자, 최종 코너. 아, 이제 브레이크가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으아! 이겼습니다. 아, 뭐 성능은 거의 도치개친인 것 같아요. 같이 잘 따라가고 하는 거 보면 성능은 좋은 것 같은데. 아, 서킷에서는 좀 실망이네요. 바깥에서는 굉장히 좋았거든요. 야, 야, 너 물건이다. 그때 시승할 때도 야, 뭐 차 진짜 좋다 했는데 막상 배틀로 하니까 더 만족스러운데? 여러분, 혹시라도 소나타 N라인을 구매하실 생각이 있는 분은
이 M퍼포먼스 4P 브레이크 시스템 꼭 넣으시길 바랍니다. 아 이거 이 육중한 체구가 이 마력을 커버하는데 사실 기대 이상이에요. 그래도 이거 본인이 의도해서 다 끄면 꺼지게 해주는 게 굉장히 그래야 될 것 같은데. 기아 자동차가 고객의 안전을 굉장히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오히려 타이어가 얘 출력을 100% 커버해주지 못하고 있어요. 이 차 사서 썸머 타이어 좀 좋은 거 끼는 순간 이 차의 랩타임도 궁금해지네요. 60km 롤링 드래그를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드래그도 얘가 이길 것 같은데. 제가 약간 먼저 빨랐는데요? 와, 우리가 출발이 좀 늦긴 했는데 가까워진다! 변속할 때마다 아 거의 출력은 비슷한 걸로. 얘가 아까 약세를 빨리 밟아서 그렇지 뭐 따지면 뭐 거의 똑같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결국 전륜이냐 후륜이냐의 차이만 있지 출력은 거의 비슷합니다. 이 친구가 스팅어보다 한 19마력 정도 낮은 걸 듀얼 클러치 미션이 커버해주고, 보통 요 정도 세단을 타면 이 수온이 엄청 오르기 마련인데 수온 게이지가 그냥 고정돼 있어요. 보통의 평범한 수치에서 그냥 고정되어 있습니다. 아 사실 이거 뭐 시승행사 전에 소나타 N9 시승행사 간다고 했을 때 그냥 일반 소나타에 뭐 범퍼 좀 스포티하게 하고 뭐 다르게 써 했는데 완전히 다른 차예요. 소나타랑 N9이란 배지가 괜히 붙는 게 아니란 걸 느끼게 해줍니다. 얘는 다 좋은데 ESC가 다 완전히 안 꺼진다. 얘도 살짝은 개입해. 얘는 되게 많이 개입해. 드리프트 돼? 안 돼. 드리프트를 하려고 요만큼 하면 띡띡띡 계속 끊어 앞으로 전진 못하게. 아 그러면 후륜구동을 타는 의미가 없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후륜구동의 의미가 없어졌어. 얘는 타이어가 얘 스펙에 너무 한참 부족해. 그냥 밀려. 모든 코너의 탈출이 토크 스티어의 향연이야. 네가 탈출할 때 보면 연기가 안쪽에서 확 나. 그치. 그러면서 이게 손실이 확 가까워지더라고. 거기서 차이가 나. 그게 엄청 조율한 거야. 여기서 느낀 거는 확실히 오르막 올라가는 데는 후륜이 유리한가 봐. 그럼 그치? 뒤에 하중이 딱 실려 있으니까 확실히 너는 연기 나는데 얘는 밖으로 올라가더라. 그런 차이가 있구나. 직선 드래그는 내가 봤을 때 얘가 10몇 마력 늦은 게 네가 약간 늦게 밟긴 했는데 그 간격이 그대로 가는 거 보니까 그 10몇 마력 낮은 걸 얘는 듀얼 클러치 미션으로 커버해서 아, 같이 가더라고. 제일 첫 랩 때 널 따라갔을 때는 네가 약간 빨랐어. 그때 내가 악셀을 먼저 밟았을 수도 있지. 아니 그 뒤에 따라가는 입장에서 벌어지고 벌어지는 거 보면 아주 미세하게 벌어졌어. 아 얘는 브레이크가 최고야. 얘는 브레이크가 안 서지야. 두 바퀴부터 징조가 나오더니 한 세 바퀴 되니까 4분의 3씩 들어가. 안 쓸 것 같아 해가지고 이거 구독자분 패드 그래 내가 예상한 게 딱 맞은 거네. 이거는 와우 야 브레이크가 크다. 피렐리 245-40-19 이것도 사계절 올 시즌 타이어구나. 확실히 니꺼 패턴이 더 무르겠다. 이게 얘한테 이 타이어를 끼운 건 너무 잘못된 야, 것 같아. 저 미쉐린도 사계절이야? 얘도 사계절일 거야. 사계절인데 쟤보다는 좀 잘 달리게 생겼다 패턴이. 좀 덜 촘촘한데 얘는. 그러네. 그리고 난 스팅을 내가 타봤었잖아. 브레이크가 이슈가 있을 거라고 난 예상하고 있었어. 아 근데 브레이크 좀 심각하다. 서킷에서 타려면 필이 바꿔야 된다. 그치. 그냥 순정으로 들어오면 사고다. 쟤는 네 바퀴 내내 그냥 꾸준한 퍼포먼스야. 소나타가 좋구만. 이거 소나타 짱. 소나타 좋네. 자 배터리 끝났습니다. 이렇게 끝났지? 전륜과 후륜의 배터리였는데 사실. 그러니까 미션이 네 개 DCT고 몇 개 그냥 오토. 그러니까 확실히 두리뭉실해. 변속이 두리뭉실. 그리고 지금 외기온이 시원하니까 사실 안 지친 거지. 아마 여름이면 지쳤을 거야. 그러면 아마 더 차이가 났을 것 같아. 그리고 직선에 브레이크도 더 밀렸겠지. 훨씬 많이 차 그런 걸 어떻게 해. 근데 타보니까 저거는 하이그립 타이어 끼고 한번 타보고 싶어졌어.
그러면 저출력을 온전히 쓰니까 랩타임도 상당히 빠를 것 같고. 옛날에는 무조건 하이그립 타이어 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그치? 볼 때 출력이 너무 세. 전륜치고. 아무튼 소나타나 스팅어 구매하시는 분들께 이게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도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고 10만 구독자 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